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이렇게 제 방을 스튜디오처럼 꾸며가지고 뭐 조명도 세팅을 하고 소품들도 세팅을 하고 이렇게 막 꾸며놨는데, 인테리어를 하려고 오늘의 집 사이트에서 이것저것 막 소품들을 이렇게 보려고 막 스크롤을 이렇게 쭉 내리면서 보던 중에 이런 게 샥 하고 지나갔습니다. 모닥불 불멍 가습기. 그래갖고 이렇게 쭉 내려갔는데, 어 잠깐만, 불멍인데 가습기 뭔 소리지?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불멍을 볼 수 있는데 그 수분이 나오는 가습기야. 너무 신기해 보여가지고 바로 주문을 했습니다. 아이플레임 디퓨저 주문을 딱 했는데 SNS 광고에서 또 이게 뜨는 거야. 빨주노초 파는 뭐 무지개 빛깔로 막 가습기가 막 뿜뿜 뿜어져 나와. 그러니까 무드등도 되고 가습기도 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예쁠지 궁금해서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뭐 기능을 보고 샀다기보다는 예뻐서 흐구 했습니다. 가습을 해주면서 또 얼마만큼의 분위기까지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JTV 일단은 요 녀석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얘가 진짜 궁금했어요. 모닥불 불멍 가습기고요. 언박싱. 오우, 이 상자를 봤을 때는 조금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했는데 예쁘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열어보게 되면 짠짠짠짠, 이게 이제 가습기 본체고요. 사용설명서가 중국어로 된 거, 중국산 제품이니까 영어로 된 거, 한국어로 된 설명서는 없네요. 가습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 C타입 케이블이 뒤쪽에 있네요. 띡! 디퓨저라 그러나요? 그 냄새나는 그 오일. 아니 우리 마누라도 잘 때 막 이상한 뭐 과일 향이 나는 걸 똑똑 떨겨놔. 무슨 냄새인지 맡아나 볼까요? 상큼하면서 살짝은 달달한 것 같고 꽃냄새 같기도 하고, 뭐 아무튼 좋은 향. 무슨 향인지는 안 써있어? 뭐 아무튼 좋은 향. 자, 그리고 본체에 이렇게 뭔가 주의사항이 이렇게 꼽혀있는데, 예, 중국어입니다. 요렇게 생겼는데 이제 요게 LED가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LED에서 불빛이 나오면서 가습기가 이제 뿌옇게 이제 올라오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빛을 때려가지고 마치 미세한 물방울을 불처럼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원리로 작동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물을 넣어주면은 저쪽 안에 있는 구멍, 요 조그만 구멍으로 들어가서 이제 가습이 돼서 나와서 여기에 이제 불이 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무튼 가습이 그렇게 되는 원리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귀엽게 생긴 가습기인데 사실 그 습도를 올려주는 그런 가습이 되는 성능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게, 애초에 물도 200ml밖에 안 들어가고요. 거기다 가습량이 시간당 15에서 25ml, 그냥 조그만 미니 가습기 정도다. 책상 위에다가 올려두고 사용할 수 있을 뭐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진짜로 건강을 생각해서 나는 실내 적정 습도를 항상 유지할 거야 막 이러면서 이 가습기를 사서 쓰신다면 조금 힘들 수도 있을 법한. 물론 이거는 뭐 가습이 되는 것도 좋지만 그 실내에서 불멍을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감성템이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요. 얼마나 이쁠지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을 갖고 올게요. 조금 그런 게 이게 세척이 얘가 분해가 되지가 않아요. 세척하기가 굉장히 이제 힘들어 보이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물을 아까 한번 끓였어요. 모락모락 지금 김이 나오고 있는데 또 너무 뜨거우면 플라스틱이라서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좀 식혀왔습니다. 어느 정도 물을 살짝 붓고 한 두번 헹궈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밖에 방법이 없네. 씻는 게 물로 씻어올게요. 짠! 여기 표시선이 있거든요? 이게 주의사항을 보니까 반드시 표시선 밑으로 물을 따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넘치면은 안 나올 수도 있대요. 요렇게 끓인 물을 붓는 이유는, 이런 게 보통 저가형이면은 초음파 형식으로 이제 가습이 될 텐데 초음파가 또 이래저래 좀 말이 많잖아요. 뭐 수돗물에서 안 좋은 것들 뭐 미네랄이라던가 뭐 이것저것 막 올라와서 또 안 좋다. 그러니까 끓인 물을 사용하면은 조금은 낫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조립까지 해주고 바로 작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두야? 먹는 거 아니에요? 아쉽지만 네가 먹을 게 없어요. 여기 오늘 아빠 오늘 먹방 안 해요. 띡 꼽아주고요. 아 이게 작동 버튼이 따로 없네요. 여기에 리모컨이 있는데 물방울 모양으로 여기 이제 쏙 들어가는 형태의 그런 리모컨이거든요. 요런 거는 아이디어가 되게 또 좋다. 가습기를 안 쓸 때는 이렇게 해놨다가 쓸 때는 요거를 뚝 빼가지고 전원 버튼을 띵 눌러주고. 오 뭐야, 아 버튼만 누르면은 바로 시작돼.
이야. 리모컨이 뭔가 잘 안 먹는 느낌인데. 불을 다 꺼볼까? 오! 오! 이러니까 조금 불멍 같은데 또? 이야, 이제 불멍 같아! 오! 이야, 불을 딱 껐을 때가 대박이네요. 신기하다. 야, 진짜 멍 때리고 이거 보게 되네? 엄청나게 지금 불꽃 같은 느낌이 싹싹 도네요. 어우, 군침이 싹 도네. 이 가습기에서 분사하는 미세한 물방울에다가 이렇게 주황색 불빛을 잘 묻혀줍니다. 야, 이거 진짜 불도 아니고 물도 아니, 뭐야, 이건? 아, 물이지. 어, 물이에요. 어, 생각보다 분위기 오지는데요, 이거? 근데 불꽃이 진짜로 장작에다 불 지펴놨을 때처럼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이게 수증기 올라가는 속도에 불꽃의 색깔만 입혀놓은 거니까 느낌이 조금 슬로우 모션 불꽃같이 보여. 진짜 예쁘다, 괜찮다. 여보! 이거 봐봐! 불멍 가습기래. 우와! 이쁘다! 괜찮다! 그치? 그렇게 비싸진 않아 또. 얼만데? 2만 얼만가? 가습기는 대부분 그 정도 하니까. 야, 솔직히 그렇게 큰 기대 안 했는데 이 정도면 불을 켜놓고 봐도 나쁘지 않아. 예뻐! 미니 가습기인데 감성까지 이렇게 담고 있어가지고 계속 멍때리고 쳐다보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뭔가 내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을 것 같습니다. 아, 예뻐요. 만족스러워. 그리고 단점이 한 가지 있다면은 아무래도 이 돌아가는 소리가 좀 납니다. 뭔가 머리맡에다가 두고 자면은 좀 예민하신 분들은 아우 이거 시끄러 죽겠네 그러고서 못 잘 정도가 되긴 해요. 리모컨이랑 연동해서 기능이 있는 것들은 또 나쁘지 않아요. 물론 리모컨이 뭔가 100% 잘 먹진 않지만 센서가 어딨냐 하고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불을 아예 끄고도 쓸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조절도 가능하고 타이머 버튼도 있어가지고 한번 누르면은 60분 있다 꺼지고 180분 360분. 근데 뭔가 아무래도 저렴한 제품이다 보니까 뭐 디스플레이나 뭐 와이파이가 같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뭐 이게 타이머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확인을 하거나 이런 거는 조금 힘들긴 하네. 약간 이렇게 조명을 다 켜놓으니까 지금은 느낌이 이게 불꽃이 나오다가 위에는 그 불꽃이 타서 연기가 나는 것처럼. 와. 제가 여태까지 감성템들을 막 이것저것 많이 사봤지만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오려면 가격들이 막 7만원, 8만원 그냥 우습게 넘어가거든요? 아니 하다못해 요거 책인데 이거 열면은 불빛 이거 들어오는 요것도 꽤나 비싸게 구매를 했었단 말이에요? 야 이거보다 이게 훨씬 낫다. 못 떨어지는데? 진짜 아이디어 괜찮네요. 물론 이 제품을 그냥 가습기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좀 자주자주 세척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닦기도 좀 힘든 구조로 돼 있고 뭐 단점이 뭐 이만저만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 엄청나게 시원하게 가습이 콸콸 나오는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혼자서 1인용으로 써야 될 정도의 뭐 그 정도의 양인데 근데 이 감성을 담은 제품이 가습 기능까지 조금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또 괜찮아. 이야. 와 좋네요. 이거는 제가 이쪽 배경에다가 꼭 배치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랜만에 뭔가 엄청 드라마틱한 그런 기능은 없지만 너무 예쁜 거를 나쁘지 않은 가격에 산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그 전기 이거 얼마나 먹냐? 이야 10와트짜리네. 이 정도면은 뭐 엔간한 핸드폰 충전기보다도 전기 많이 안 먹으면서 요 정도 느낌을 내줄 수 있다는 거?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진짜 넉넉히 보게 만드는 그런 게 있네요. 자 그렇다면 또 하나 남은 이 감성감성 가습기 벨라지오 분수 가습기 뜯어보자고요. 사이즈가 큽니다. 아까 그 귀여운 걸 보다가 이거를 보니까 살짝은 조금 투박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한 요 정도쯤에서 끊었다면 어땠을까? 이게 물이 용량이 이게 뭐야 분해가 돼? 씨.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용량이 꽤나 커가지고 3리터의 물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시간당 물을 분사해주는 양이 최대로 하면 300ml까지 나온다고 해요. 어느 정도 그 가습기의 기능은 아까보다는 조금 나을 것 같은데
근데 자꾸 필터가 자꾸 분해가 되고 뭐 이거는 아까보다는 근데 세척하는 거는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여기 통 세척을 잘 해주고 여기가 이제 물이 7군형으로 이렇게 무지개 색깔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를 하나하나 다 면봉으로 닦아줘야 그건 또 귀찮네. 와, 아무튼 근데 어? 뭐가 이렇게 자꾸 분해가 되냐 이거. 아무튼 세척을 일단은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이고 자꾸 빠지냐 이거는. 좀 세게 껴놔야겠다. 오케이, 세게 껴놓으면 또 안 빠지네. 뚜껑을 덮어주고요. 아니 째꼽는 게 밑에 있는 게 아니고 위에 있으면 이거 정면으로 쓰면 이게 딸랑딸랑 보일 수밖에 없는데 뒤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려갖고 막 이렇게 써야 되나? 아 이런 것까지 생각을 못했네 나도. 옆쪽에 이렇게 버튼이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전원부터 눌러보고요. 지금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 불이 LED가 들어오고 있어요. 아 이게 지금 촬영용으로 쓰기에는 좀 셔터 스피드를 어떻게 맞춰놓고 써야 돼? 지금 형광등에 맞춘 건데. 아이고 만두야 안녕? 만디유? 쿠키도 안녕? 이게 필터를 거쳐서 이 물이 끌어올라와 줘야 되기 때문에 처음 사용할 때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잠시 후 전원을 켜봅시다. 눌러주면 오호 오 이렇게 일곱 줄기로 촤악 올라와 주네요. 근데 이거는 아까보다도 LED 불빛이 조금 많이 약해가지고 조명을 이렇게 밝게 때리고 있으면은 빛깔들이 물방울에는 묻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불을 다 꺼볼게요. 뭐 요런 식으로 가습기가 이렇게 물을 내뿜는 게 분사를 해주는 게 아까보다는 양이 엄청나긴 하네요. 솔직히 뭔가 이 조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물줄기의 색깔도 같이 예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봐서 그런지 살짝은 조금 실망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불을 끄면은 색깔이 다 보여가지고 뭔가 무지개 같은 느낌은 난다. 뭐 요 입구 부분만 한정적으로 나는 거긴 하지만 그렇고요. 전원 버튼을 누르면은 하나 두 개의 구멍에서만 나오기도 하고 다시 한번 누르면 여기까지 또 누르면은 여기까지 물이 분사되는 양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 괜찮은 것 같고 요런 모드가 있더라고요. 가습기로 분수쇼를 하는 것 같이 여기 나왔다가 여기 나왔다 여기 나왔다 여기 나왔다 여기 나왔다가 여기 나왔다가 여기 나왔다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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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분수쇼 하는 것 같이 해놨어. 가습기의 이름이 벨라지오 분수 가습기 아니겠습니까? 그 이름을 붙인 이유가 제가 예전에 또 마술사 시절에 라스베가스에 마술을 구경하러 막 이렇게 갔었는데 벨라지오 호텔에 있는 그 분수대 그게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막 음악에 맞춰서 분수쇼를 하는데 굉장히 역동적이면서도 예쁘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름을 따와가지고 벨라지오 분수 가습기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았나. 얘도 재밌긴 해요. 이렇게 진짜로 분수쇼 보는 것 같고 재밌어요. 약간 좀 아쉬운 점은 아무래도 이 전원을 꼽는 C타입 단자가 이 위쪽에 있다는 거? 이게 이쪽에 있어야지 그나마 조금 정돈이 되는데 뒤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필터가 있는 필터형 가습기라는 점은 좋지만 필터가 7개라서 추가해서 구매하면은 이렇게 7개 필터 스틱을 준단 말이에요. 갈려면은 하나하나 이렇게 다 빼가지고 이 수수깡 같은 거를 이렇게 빼가지고 일일이 다 하려면 와우. 청소를 할 때도 통을 닦기는 쉽지만 요 위에를 다 면봉으로 일일이 다 이렇게 닦아야 된다는 건 또 예 그렇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계속 틀어놓으면은 6시간 후에 자동으로 전원이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음이 일반적인 초음파 가습기에서 나는 그냥 뭐 아까 거보다 조용하긴 합니다. 다만 이렇게 풀로 켜놨을 경우에는 근데 확실한 거는 7개를 이렇게 다 틀어놓으면은 물이 분사가 되는 양은 책상 위에다 놓고 쓰기에는 과하다 싶을 정도고 뭐 이렇게 두 개의 구멍에서 나오게 하거나 뭐 한 3개? 4개 조절을 해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습기의 성능을 놓고 보자면은 아까보다는 훨씬 빠방해요. 근데 감성으로 보자면은 아까 것보다는 살짝은 좀 아쉬운 듯한 뭐 그런 느낌이 드는. 그리고 39,900원의 가격에다가 필터를 가끔 한 번씩 또 교환할 거를 생각하면은 비용적인 측면도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가습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재미는 있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가습기의 기능뿐만 아니고 감성과 재미까지 겸비한 이런 가습기들을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뭔가 진짜 가습기의 기능만 보고 제품들을 구매를 하려면은 뭐 이런 아이들보다는 조금 더 이름이 있는 그런 브랜드의 제품들을 구매를 하는 게 낫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책상에 개인용 가습기로 사용을 한다거나 뭔가 무드등처럼 분위기를 낼 때 사용을 한다거나 하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생각보다 재미도 있고 감성도 있어서 뭐 저는 잘 산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박하거나 핫한 제품 혹은 먹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군들, 안녕히 계시게.